아까 얘기한 그 과거가 된다는 말을 했어요. 주체로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들어보면 주체로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객체로서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성의 주체가 어떤 특정한 성과를 낳고 그 생성을 종결하면 그 성과는 없어지지 않는다. 무화되지 않는다. 이 상황을 객체적 분열이라고 해요. 주체로서는 소멸하지만 객체로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한 행위, 그게 어떤 행위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남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 같은 것도 객체로 치나요? 상을만 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사물이 아니라 이중인 게 아니라 객체라고 하는 거는 활동들의 결집체예요. 그렇죠? 액팅의 결집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를 완결 지었다는 거는 세계와의 관계를 통일시켜서 하나의 느낌으로 통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느낌들이 구성체예요. 이렇게 이 하나의 느낌으로서의 계기, 이것은 더 이상 통합될 게 없으니까 여기는 액팅이 사라져요. 액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느낌으로서 딱 결집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객체입니다. 객체. 이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성을 종결한 계기들 전체의 집합, 그건 현재의 토대가 되고 있어요. 저게 없어지면 현재도 사라질 겁니다. 현재는 저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시간은 과거를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완결됐다고 보는 건가요?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집합체, 그러니까 유기체, 거대한 유기체가 그 통일성을 더 이상 잃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걸 더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지만 이게 자꾸 유기체가 이제 무기체가 되는 게 죽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 형이상에서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는 게 뭐야? 이게 죽는 건 뭐야? 모든 존재는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존재는 살아있어요. 유기체 살기예요. 모든 존재는 액팅합니다. 액팅.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뭐 끊임없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정도 차이 뿐이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죽는 건 없나? 죽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 아까 현재 계기의 차원에서는 없어요. 그건 이렇게 구성된 복합적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현실적 계기들의 결합체. 어떤 집합이란 말이죠. 집합체. 쉽게 말하면. 그러겠죠? 이건 미시적 존재들 아니에요. 작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크잖아요. 이것이 무수하게 얽히고 설켜서 된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이놈들은 끊임없이 생성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은 그래도 어떤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얼굴만 해도 어제나 오늘 큰 차이 없고 말이죠.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늙겠죠, 늙기는. 그러나 눈에 안 뜬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안정성이 있어요. 그럼 안정성이 어디서 오는 거냐? 여러분 계기들이 아까 얘기했죠? 반복하고 있다. 특징을. 그러니까 얼굴빛을 구릿빛으로 반복하다. 반복. 특정한 어떤 뼈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놈들이. 그래서 나의 키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살도 갑자기 뭐야 싹 빠졌다가 싹 끼고 이러지 않잖아요.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계기들이 끊임없이 그 앞서 생성한 형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복을 기초로 해서 사람이라고는 나라고는 특성, 나의 특성을 이루는 어떤 성질들의 집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나는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 밑바닥에 일어나는 일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반복시키는 그 미세한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럼 달라지고 있어요. 생성 소멸이에요. 그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주기체는 죽죠. 인간은 죽고 강아지 죽고, 꽃도 피었다 피었다며, 시들고. 그건 뭐냐? 이놈들이 더 이상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걸, 특성을 반복 안 해.
아니 반복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복이 안 돼.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이 고시적 결합체의 해체. 우리가 이제 그 투박한 말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구성했던 이 하나하나의 계기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건 무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앞으로의 생성에 영향을 주시는 객체의 세계, 데이터의 세계가 된단 말이죠.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그래서 객체적 분멸성, 분멸, immortality, immortality, 죽지 않는단 말이죠. 불가하다, 뭐가? mortality가 불가하다. 죽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immortality, 불멸, 멸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뭘로서? 객체로서. 여건으로서 말이죠. 객체로서는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온갖 미덕이건 악덕이건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향을 이후의 시대에 앞으로 있을 무궁한 역사에 끊임없이 영향을 줄 겁니다. 물론 역할이 크진 않겠죠. 그러나 영향을 줄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했을 때 마치 불교의 인연 인연의 보리가 있듯이 있단 말이죠. 물론 불교는 그래서 종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화시키는, 그것을 탈피하는 걸 이제 강조하게 되죠. 어떻게 이 인연의 고리에서 벗어나는가 말하는데 형이 생각해도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2, 3년 전에 말이죠. 저희 동네 그 영화, 독립영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의가 하신 분들이 모여서 조그만 이렇게 모인 것 같고 가끔씩서 작품 발표를 해요. 만약에 나를 한번 초대했으면 품평이 되더라고요. 몇 개를 미리 이렇게 필름을 나한테 보내주고 이메일도 사실 열어봤어요. 뭐 독특한 작품들이에요. 근데 조금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마세요. 실험 작가를 이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내가 하나 인상 남는 게 뭐가 있었냐니까 그 웹툰 지금 그리는 영화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만화 영화 쉽게 말하면 근데 그쪽 구상에 약간 추상성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 형상을 완전한 형태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선만 이용해가지고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저런 식으로 몇 개 사람 이렇게 인접해서 그려놨는데 그 어떤 젊은이가 직장을 다니고 그 어머니는 빌딩의 청소부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다치셨어요. 병원을 입원했다가 그걸로 합병증이 가지고 물론 설명은 안 나옵니다. 돌아가셔요. 그럼 이 친구가 직장에 있다가 급하게 어머니 병원으로 가요. 찌라는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울고 막 하다가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평소에는 어머니랑 같이 안 살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평소에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와서 이제 그걸 떠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소, 빌딩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깡통 같은 걸 주워서 이렇게 보따리 담기 전에 모아놔요. 근데 사람들은 무시무시 하면서 그걸 바로 차버려요. 그럼 한참 불러가고 또 주워 와요. 말없이. 뭐 그런 이제 그 수모의 삶을 사는 거 그런 걸 다 보여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 그 영정을 이렇게 놓고 앞에 앉았는데 앞에 보니까 밥그릇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 장면에서 영화는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나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걸 해석한 말 내 해석입니다. 무슨 작가는 뭐 때문에 이렇게인지 모르겠어요. 그 물리적 행위 속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다양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흔적들은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떠올리고 싶네요. 내가 생각하는 것뿐이고.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데워놓은 그 밥그릇은
돌아가신 후에도 오는 길로 나가 있어요. 그의 흔적, 행위의 흔적으로. 이게 이제 객체로서의 중간이다. 객체로서. 삶이 끝난 뒤에도 그가 남긴 어떤 물리적인 성과. 물론 물리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입니다. 어머니 정성도 들어가 있고 사랑도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죠? 정신과 물리적인 신체의 복합체이죠. 그건 그의 그 행위는 어머니의 행위는 그 본인이 추천해서 살아났지만 그의 행위의 결과로서의 대체는 살아있다는 여전히 여전히 그 자기 자식을 향해서 어떤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걸 받아 먹고 또 뭐 밖에 나가서 행동하면서 늘 어머니를 떠올리겠죠. 그 영향하에 뭡니까? 몸도 추스릴 것이고 그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그렇죠?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그 삶의 흔적은 무화되지 않다. 그 주체의 그 흔적의 주체나 비록 더 이상 헬스는 없더라도 그와 나은 그러니까, 뭡니까? 부정한 그런 성과는 어떤 식으로든 후세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물론 이때 후세라는 건 거대한 도산 역사 준비했을 때 의미는 그런 영웅에 의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신의 이야기라도 그 성과는 살지 않는다. 이런 걸 아마 이 사람은 염두에 두고 헤스터인데 이걸 했던 이유를 또 누가 설명을 해요. 이 화이트헤드의 막내 아들이 1919년인가 1차 대전인데 영국에 공군으로 입대해가지고 나가 전사했어요. 1차 대전 끝났대. 그 무렵 끝날 무렵에 전사돼요. 그래서 상당히 추격을 받았대요. 이 양반. 그랬는데 그 당시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러셀, 버트랑 러셀 이 한 10년 후배거든요. 거의 수학과의 제자거래요. 버트랑 러셀 제자거래인데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이전 형의 상황이 다 펼치니까 어려운 말을 시작하니까 전 너희네 약간 맛이 갔어. 아들이 죽고 나서 많이 가버릴 것 같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제가 듣고 이제 그 라이트가 됐다 그러죠. 그 러셀 그 친구는 말이야. 세상이 아주 그 뭡니까 그 지중해양 안에 아주 맑은 날 아주 선명하고 투명한 것처럼 세상을 생각하는데 난 그런 것 같잖아. 세계는 그 아침 안개 부하게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뭐 이런 게 제 세계 실상이 아니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의 이성의 눈을 가지고 완벽하게 딱 명료하게 그리는 세계가 아니다고 난 생각한다.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논리적 원자라는 그 사상이 있어요. 논리적 원자. 혹시 두 번씩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그 당시 풍부해가지고 사적 선지가 많았어요. 선의가 많으셔가지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라디칼 아톰이즘 있어요. 그 이 세상은 논리적 원자가 아주 구성적이다 말이죠. 근데 이건 논리적 원자는 단하고 일찍 대응해요. 그러니까 단하고 일찍 딱딱 맞춰서 딱 문장을 딱 짜면 이 문장의 체계 속에 세계 그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더 이상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상 앞에서요. 한때 버튼을 넣었어요. 그래서 버튼을 넣었어요. 그런 명쾌해요. 아주 이건 어떤 글을 읽으면 명쾌해요. 그래서 버튼을 넣었어요. 근데 와이트는 어떤 글을 읽어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얘기한다면 조금은 각색한 겁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각색한다고. 자기 설명 안 하거든요. 던져. 왜 이렇게 색깔을 놓고 집어오고. 짜 맞추는 거죠. 읽어도 선혼도 아깝다. 그래서 혼나 같죠, 그죠. 내가 그거 읽어서 설명한데 그 책 과장같이 하나만 갖고 3년 다른 책 다 써놓고 아침이라면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옆에 조그만 내가 시골 사는데 시골 방을 하나 주었어요. 방만. 월세 방, 조그만 가. 집에 있으면 애들도, 우리 아이도 방해가지고, 와이프도 방해가지고. 아침 일찍 거기 가요. 그걸 출근하는 거예요.
가면 아침에 졸리니까 커피를 그 옛날 그 뭡니까 그 요즘은 우리가 저기 뭐 내려먹고 이렇게 생각해 고급화됐지만 감성이가 옛날에 뭐 믹스 커피 그거를 컵 작은 거에다가 조그만 커피 잔에다가 두 개를 타요. 진하게 먹어야 잠을 깬다. 아침에 몽롱하니까 완전히 에키스예요. 그걸 에스프레소. 예, 에스프레소 이상으로 훨씬 진한 거죠. 커피 잔 뻔한데 거기다가 두 개 타가지고 물 조금 넣고 그래서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배불고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마셔요. 그래서 그걸 한 세 번 정도 마셔요. 점심에 한 번. 그리고 그거를 한 1년 반쯤 해가지고 아빠가 쓰러졌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커피 때문에 쓰러진 건 아니고 운동부족 영향부족 그 폐렴 급성 폐렴이어가지고 그 뭐 햇빛도 잘 안 드는 그 꼴방 같은 데서 뭐 이제 감기 기운 좀 있어도 그냥 약이나 처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말다가 그때 젊은 때니까 이 정도 갖고 내가 뭐 하겠나 하다 보니까 쓰러졌는데 감기인 줄 알고 시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읽었어 약이라도 감기야 약수가 뭐 안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열이 팔뚝 끓고 막 사람 이상해질 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다 급성 폐렴이다 그래서 한 그때 한 4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근데 급성이라고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했어요. 회사 한 3년 그랬어요. 이거를 YTD의 뜻을 그대로 해명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명해내는데 3년 그랬어요. 이게 YTD 심사위원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장기화 하셨네. 예, 네. 아프로페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페이스북에 그래서 하네. 그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해드릴 말씀은 언니한테 되게 고생했을 것 같아요. 와이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읽은 와이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김에 저번에 네. 질문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네. 못했는데 그렇게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왜 선생님이 화이트헤드 철학을 아 그건 나의 개인사인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학부 때였어요. 그 사상계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거, 네. 유명한 그 장준하 대상 선생님 같은 거 그거를 저희 집안에 그 형님이 큰 형님 계신데 그 양반이 그걸 옛날에 그걸 저기 뭐야 구입해서 매달 이전에 받아봤다가 이렇게 다락방에 쌓아준 게 있어요. 우리 그래서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는 초등학교 대학 다녔었어요. 나이 한 10몇 살 되는데 그때 내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걸 찾아보니까 아, 거기 상당히 뭐 그럴싸한 대학 가서 보니까 그럴싸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게 구조주의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네. 구조주의, 스트럭처럴스. 60몇 년도에 나온 서울대 김현 교수가 부른 거야. 네. 그 말씀은 그렇게 하고 또 한 두 편이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는 그 전공 사람이 철학은 없었어요. 또 철학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거론도 안 해요. 그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걸 학부 때 그걸 봐가지고, 이야, 이거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불란스를 가야 돼요. 국내에는 그 전공 사람도 없고, 우리 아예 프랑스가 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갔죠. 대학원 가서, 그걸 하려고, 부자들 공부하려고, 준비하다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뭐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박사 코스를 받게 됐죠. 근데 그때 할 때, 부조제 공부하면 누가 지도할 사람도 없고, 자료도 구하기, 그때만 해도 자료 구하기 힘들었어요. 요즘은 온라인에 다 떠있어가지고, 요즘은 자료, 아주 손쉽게 구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냥 앉아서 클릭 몇 번 하면 그냥 떨어져요, 자료가. 물론, 가끔마다 계산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돈을 줘요. 어쨌든, 그때 제가 책 하나 사려면요, 6개월, 7개월 걸렸어요, 책 하나 사려면. 그렇죠. 내가 한번 그때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아니야. 국내 도서관 전체적으로 책이 없어가지고, 그 서지 정보를 나온 그 주소로 편지 썼어요.
대학원 1학기 때인데 편집사 출판사 출판사로 이 출판사 한 6개월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 편집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책을 만드는 곳이지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어렵게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문의했으니까 내가 판매하는 곳 서점 주소를 알고 우리 관리자 매니저한테 주소를 주겠다. 거기다 연락을 해라. 그 주소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시 편지했어요. 했더니 당신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한 줄 알고 이런 그런 남들은 레터를 줬느냐. 불평 없으니까 얼마 전이니까 돈을 봉투 담아 보내라. 그때는 시정은행에서 달러 못 바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위안은행에 바꿔요. 암은행에서 달러 못 바꿔요. 전신화로 바꿔가지고. 예, 그렇지. 근데 그 전신화는 아니고 그때는 그냥 달러 방울이에요. 나보고. 그래서 그 대신 저기 저 종로에 서대문 우체국 있었어요. 거기 가서 국제우편을 보내요. 국제우편으로. 야, 씨. 보내가지고 한 8개월, 9개월 만에 받았어요. 차근차근. 그런 시절에 공부했어요. 원서 살려고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여기서는 구조지 못하겠고 그러면 이제 그럼 뭘 할 거냐? 전공을 바꾸자. 그럼 뭘 할 거냐? 어떤 전공을 할 거냐? 나는 가자. 왜? 난 많이 하는 거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너 개나서 하는 거면 그 거기서 또 경쟁이 되잖아. 그러니까 남쪽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우리 선생님이 계신데 그걸 판단 안 하더라. 그게 와야 돼. 하다 보니까 그때 경쟁할 사람이 없어. 경쟁이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이 있는 점이 평가를 못 하겠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오시니까. 그럼 또 자리가 돼야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만나는 걸 하자. 그리고 국내에서 하되 충분히 자료 확보되어 있는 분야. 우리 선생님은 당신은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으셨는데 옛날에 자료는 열심히 사모으셨어요. 그래서 이 서지적 정보 문헌에 있다가 이 저 참고 문헌 목록이 있죠. 저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해요. 혹시 갖고 계시죠? 갖고 있어. 난 좋아. 거의 100%서 얻어와요. 딱 맞는. 예. 네, 그래서 자료에 별로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뭐 특별히 가르치는 건 없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을 줬어요. 스포츠로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나랑 이제 대화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래 읽어봤어? 어때? 문제가 뭐야? 뭐 이런 모양이다. 이런 게 좀 내 생각에 궁금하네요. 그래? 너 이거 하나 갖다 읽어봐. 가슴 읽어봐. 그럼 또 갖다 열심히 또 한 달이나 하시니까 보름 이상 한 20일 이상 가요. 저기 반항하고. 그래 이거 봤어? 뭐 어때? 이건 이런 데서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 갈 때마다 책 한 번씩 들어. 그분이 누구예요? 오영환 선생님. 오영환. 그게 지도교수의 지도였어요. 내 얘기하면 그거만은 얼마나 자료를 줘요. 나도 읽어봐. 그럼 저거 그 읽은 토박 얘기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거 한번 읽어서 평가해봐. 그게 다르세요. 그렇게 해서 이거 너무 센데 한 7년 걸렸죠. 나 혼자 대충 해석하는데 한 3년. 그 다음에 글 쓰는데 한 3년. 문제 구성 3년. 순수하게 쓰는 데만 1년 걸렸어요. 심사는 그냥 필크 쓸게요. 예. 심사는 필크 쓸게요. 심사. 심사는 그냥 보통 할게요. 심사는 할 사람이 박사학위 하는 거는 알고서 평가하진 않아요. 내가 또 심사를 해봤지만 내가 그 분야를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몰라도 꽃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꽃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몰라도 꽃을 잡는 거 아니에요. 잠깐 쓰지 못해도 꽃을 잡는 거 아니죠. 이게 학자들의 비양심들이 다 아는 거죠. 짚을 모르면서 하는 척 하고 꽃을 다 잡고 혹시 여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자. 2번 할 차례죠? 3번, 오케이. 3번이 그 그림 밑에, 오케이. 네, 좀 읽어보래요. 아까 얘기를 좀 다른 논맥에서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두 개의 현실적 존재가 관여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그 느낌의 주체이며 다른 하나는 그 느낌의 최초의 여건이다. 거기에는 또 제2의 느낌, 즉 단순한 물리적 느낌의 객관적 여건이 관여한다. 객체적 여건이 관여한다. 객체적 여건이 관여한다. 이 제2의 느낌은 이 단순한 물리적 느낌의 주체에 대한 그 주체의 객체화이다. 최초의 여건은 객체적 여건인 이 느낌의 주체로서 객체화되고 있다. 객체화란 최초의 여건에 대한 전망이다. 하나의 주체에 있어서의 파악은 후속하는 주체의 파악에게 객체적 여건이 되고 또 그래서 선행하는 주체는 후속하는 주체에 대하여 객체화된다. 객체화는 객체화된 존재의 완전한 구조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또는 종속적인 관련성만을 지니는 것으로 추출해버린다. 객체화된 존재 내의 어떤 실제적 구성 요소는 그 객체화된 특정의 존재가 그 주체의 경험에 있어서 여건이 되는 방식의 역할을 떠난다. 예, 그 마지막 문장만 좀 빼고 보면 그 앞에서 한 얘기는 그 앞 전 문단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풀어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 그림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앞에 A 그거는 최초의 역할, 그렇죠? 그 A가 품고 있는 N의 느낌, 그거는 객체적 역할, 그렇죠? 그 다음 뒤에 B는 주체, 앞서간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A에 대한 느낌은 X, 그렇죠? 그래서 X가 A를 파악하는 방식은 N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A의 부분 집합인 N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B는 그죠? 그죠? 근데 네. 그때 N은 그래서 객체적 여건, A는 최초 여건 이런 관계다. 그래서 A는 B의 자신의 느낌 N을 통해서 N을 매개로 해서 객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객체가 최초 여건이면 객체는 그 뭐 같은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주체는 A입니다. A가 주체예요. A가 합체하는 주체. B죠. B. 그러니까 B가 합체하는 주체고 네. 그것에 처음으로 객체로 주어지는 온전한 전체 객체 전체는 A이고 실제로 그 중에서 그것이 B가 파악한 내용은 그 A 전체가 아니라 그것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인 N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N은 실제로 객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객체가 부르고 N은 A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가 객체가 되진 않죠. 그걸 그래서 최초의 여건이다 본다 이 말이죠. 최초의 여건에 대응하는 말로 예. B를 뭐라고 하냐 주체를 뭐라고 하냐 주체를 다른 말로 아 없어요. 그건 다른 말 없어요. 거기는 그냥 주체 예. 그래서 보면 그게 A에서 N만 파악하고 M과 O는 이렇게 정말 잘라버렸죠. 예, 그걸 이 사람은 부정적 파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거하고 있다,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A 전체를 다 내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N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M과 O는 부정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글쎄, 아까 텍스트 문장에서 보자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니까, 그 밑에서 내 다섯 번을 주는가요? 객체화는 객체화된 존재의 완전한 구조. 그러니까 객체화된 존재의 완전한 구조. A 전체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 않, 다 모두 다 중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또는, 부분적인, 종속적인 어떤 관련성만 지닌 것으로 삼아서 전체를 축출해버린다. 전체 구조는 축출해버린다. 부정하고 일부만 등장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그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의미가 좀 새겨져야 할 부분인데
객체화된 존재 내의 어떤 실제적 구성 요소는 그 객체화된 특정의 존재가 그 문제 주체의 경험에 있어서 여건이 되는 방식의 역할을 했단 말이야. 여건이 되는 방식. 바꿔 말하면 파악하는 방식. 그걸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강의 시작하면서? 주체적 경식. 주체적 경식. 네. 그러니까, 이거 B입니다. 이 객체의 건이 어떤 요소, 어떤 요소인지 몰라요. 어떤 무엇인가, 어떤 something. 어떤 무엇인가가 이 A가 B에 객체화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기 들어있다.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이 X가 이놈을 파악하는 방식을 이놈이 결정한다. 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있어서 이 X가 N을 파악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파악하긴 하는데 내 마음대로 창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들어있는 뭔가를 창조해서 내가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객체적인 여건일 뿐이지 파악하는 방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데 비가 그 원천이 그 파악하는 방식의 원천이 나의 주관적인 자의성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객체가 시사하는 객체 내 어떤 요소가 강요해서 나로 하여금 그걸 그런 방식을 파악하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단 이건 물리적 느낌의 경우입니다. 물리적 느낌이에요. 앞으로 보게 될 다양한 느낌들은 안 그래요. 물리적 느낌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놓고 손을 댔어요. 거기서 나는 그걸 어떻게 느끼나요? 뜨겁게 느끼죠. 뜨겁게. 아, 뜨겁지 마. 뜨겁지 마. 하면 안 뜨거워지나요? 이게 부정이 안 돼요. 그러면 힘이 나한테 전달되는데 그래서 나는 뜨겁게라고 하는 주체 형식을 느끼는 거예요. 뜨겁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 조금 마음을 좀 뭐라 굳게 먹고 하면 좀 덜 느낄 수는 있겠죠. 그죠? 아, 좀 겁을 덜덜덜면 더 느낄 것이고 그죠? 아 이거 내가 참는다 하면서 그러면 좀 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뜨거움이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이런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뜨겁게가 그게 주체 형식이라고 뭐 말 좀 이상하다. 뜨겁게가 주체 형식이라는 게 맞나? 뜨겁게 이 서양 언어나 우리 언어나 말이죠. 이 명사 중심의 그 언어 체계예요. 보면 명사와 형용사가 중요하죠. 명사를 꾸며낸 게 형용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라는 건 사물에 대한 이름이고 그죠. 실체라는 거죠. 명사는 뭔가 실체적인 어떤 그 양태를 다 지칭하는 게 명사의 규정한 게, 그 다음 그 명사가 명사적 그 표현이 지칭하는 사물이 지닌 특정한 성질을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는 게 이제 그 뭡니까? 형용사고, 그죠? 명사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과정에 있다면, 과정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겠어요? 동사, 그렇지, 동사지. 동사를 꾸며주는 말은 뭐예요? 부사. 부사, 그렇습니다. 부사. 그러니까, 빨간 경험은 없어요. 빨갛게 경험하고 있다고 했을 뿐이에요. 단맛은 없어요. 달게 맛보고 있다가 했을 뿐이에요. 달게, 빨갛게 다 부사입니다. 세상을 규정한 형식들은 전부 다 부사예요. 부사. 왜냐하면 시체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갛게는 부사적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빨간은 그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빨간 점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야? 그건 추상한 겁니다. 빨갛게 경험하는 그 느낌으로부터, 느낌의 그 프로세스로부터 빨간이라는 그 인간의 그 뭐야, 텀을 가지고 추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는 과정으로서만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쌍증은 주체적 형식인데 이거는 뭐냐? 이 N에 있던 어떤 요소가 여기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그러니까 어떤 가령 아까 뜨거운 경험을 했다면 얘기했던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나무가 이 탁자가 뜨겁다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막 사이가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 불은 항상 가해가지고 뜨거웠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 흐름의 형식과 내 손에서 나는 에너지 흐름의 형식이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는 뜨겁게라는 걸 느끼지 않겠죠, 이거는. 그러나 그 뜨겁게를 다른 형식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걸 뜨겁게라는 방법적 느낌으로 형상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하여튼 그때 공유하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정신.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가닥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어 있는 가닥은 이 물리적 느낌이 반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는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나다 없으면 하실 것이다.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느낌 중에 물리적이지 않은 느낌도 있나요? 있죠. 느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느낌을 그 대상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이렇게 객체에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건 주체를 중심으로 분리한 거예요. 내가 저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긍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주체의 특성에서 그럴 때는 느낌의 분류표이고 객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아까 지금 해체적 존재, 하나의 해체적 존재를 객체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느낌? 단순? 벌써 까먹었어요? 그죠? 단순한 무슨 느낌? 하나의 해체적 존재를 객체로 갖는 경우. 그러면 해체존재, 바로 해체존재 구성하던 특정한 성질, 전체 전체가 아니라 또 어떤 성질, 뭐 빨강, 뭐 원형, 뭐 등등 어떤 성질, 속성이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일단 뭐 좀 투박하지만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거를 개념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걸 물적 어떤 에너지의 결집체라 부르면 그 에너지의 형식, 형태, 이런 그 형태만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개념 느낌. 이게 객체를 통해서 구별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느낌들을 마구 섞어서 느끼는 느낌들이 생겨나요. 마구 섞어서 아주 복잡해져요. 그건 여기서 하면 진도가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느낌 중에 객체를 중심으로 분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물적 느낌하고 개념 느낌이다. 물적 느낌은 어떤 특정한 형식을 띈 에너지 자체가 느낌이고 개념 느낌은 그 에너지가 구현하고 어떤 형태, 형식이라는 느낌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세요. 제가 다시 전문용어로 대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거기서? 그 문단. 세 번째 문단. 그럼 된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전망이라는 말. 퍼스펙티브? 예. 그건 뭐, 전망이 한 말 뻔, 그냥,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역사성이 있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미술사에서 유명한 말이죠. 미술사에서 퍼스펙티브. 이거
영어로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갑자기 이제 낯설 쓴 거죠. 원근법. 원근법. 이게 레상스 이후에 원근법 등장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물을 그림을 그리면서 평면에다가 배치하다가 이 뭡니까 이 소실점이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그걸 끌어들이죠. 화면에다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무도 그리고 기차도 그리고 뭐 이런 거 여기 있죠? 입체가 들어온 겁니다. 입체가 들어온 건 무슨 말이냐니까 화가의 시선이 화폭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의 시선이 어디에 따라서 화폭이 그림이 달라져요. 배치가 달라져요. 전망. 전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화자가 이렇게 여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걸 보고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 전체의 상, 이걸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저 그림은, 그 이전의 그림은, 그 그리는 화가의 시선이 어디에 놓인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저 조선 화가 이렇게 저 그림은 멀리 있는 건 위에 그리고, 그죠? 가까이 있는 건 밑에 그리고, 크기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크기도 배치되어 있죠. 그렇죠. 동양. 다만 위아래만 바뀌죠. 그죠? 그게 화가의 시선의 위치가 뒤말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물리적 공간에 배치했어요. 그냥. 아무런 그 뭐 구별 없이. 근데 그게 저렇게 되면 화가의 시선이 여기 반영된 거예요. 어디서 보고 있다. 어느 쪽이 먼 곳이고 어느 쪽이 가까운 곳이다가 화포에 그냥 들어가요. 화가의 시선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실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망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됐죠? 그럼 네 번째. 느낌이란 우주의 일부 요소들을 그 느낌의 주체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만들기 위해 사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요소들은 최초의 여건으로서 느낌이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추상 아래에서 느껴진다. 느낌의 과정은 제거를 닫는 부정적 파악을 수반하고 있다. 최초의 여건으로부터 객체적 여건으로의 제거에 의한 이행이 있다. 객체적 여건은 최초의 여건에 대한 전망이다. 따라서 최초의 여건은 느낌의 객체적 여건인 전망 아래에서 느껴진다. 예, 지금 방금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텍스트에 있는 그 그림에서 M과 O는 제거되면서 N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그 느낌, X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그 N에 대한 느낌을 X가 느낄 때 그 표현을 추상 아래서, 그러니까 M과 O 전체가 있어서 부채인 것인데 그 부채인 것의 일부를 제거해버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을 특화시켜서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추상을 느끼고 있다. 원래 추상이란 말은 그러니까 아마 혹시 미술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상, 압스트랙션, 추상화라고 할 때 추상 그거 같은 말입니다. 추상, 압스트랙트인데 이거는 어떤 콘크리트한 어떤 컨컬트 띵에서 구체적인 사물에서 일부만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부분 절취. 이런 걸 추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하던 측면. 어떤 색깔의 측면, 크기의 측면, 형태의 측면만 뽑아내는 경우.
그런 추상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추상은 우리 한자말로 하면 사상이라는 말과 대비가 되죠. 추상은 취하는 거고 사상은 버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앞서서 말밖에 없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추상으로 번역하거나 사상으로 번역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기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M과 N이, M과 N이, 아, M과 O가, M과 사상되고 있어요. 사상. 예. 네. N은 추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하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그 전체가. 그러니까 추상은 사상을 동반합니다. 항상 같은 말이에요. 동전이 압력 같은 말이에요. 추상한다는 건 부분적으로 추상하는 건 부분적으로 사상한다는 얘기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뭐 또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더 할 수 얘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건, 아까 이게 전체. 이건 주체 객체인데 이걸 이니셜 데이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걸 이놈은 어떻게 느끼는가? N을 통해서 매개해서 이거 전체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걸 전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사과를 한 입 깨물고는 아 맛있네 할 때 그 사과 전체를 내가 한 입 깨물은 그 맛에서 사과 전체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입 깨물은 그 한 모금의 맛에서 사과 전체를 객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B에게 있어 주체인 B에게 있어서 B가 N이라는 객체 여건을 느낀다고 할 때 그럼 그 N은 동시에 A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 A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최초의 여건과 객체의 여건이 같다고 볼 수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같지가 않죠. 부분이죠, 부분. 부분이. 부분이지만 근데 N과 O는 M과 제거된, 제거하고 예, 제거되고 있죠. 취하는 건 N임에도 불구하고 N만 취하는 거예요. 사상 M과 O는 사상되고 N은 추상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B가 느끼는 A는 A라는 최초의 여건은 예? 객체의 여건 보다 그 이상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그렇죠. N 이상 무엇이죠? 근데 그걸 다 느끼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경험을 사실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런 경험을 알잖아요. 어떤 측면, 어떤 아스펙트, 그렇죠? 어떤 전망 아래서 보고 있죠. 그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여기는 전망을 관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번역은 어떻게 상관없어요. 의미만 잘 생기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만 이해하시면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관안 해요. 뭐라고 번역하면 번역하면 상관없어요. 난 오해하지 않고 번역을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게. 전말이란 말은 좋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은 자기가 보는 관점. 관점 해버리면 너무 주관적인 그 그렇지. 문제가 나잖아요. 그죠? 주관적 아닙니까? 결국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일부를 같이 오가도 돼요. 객관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내가 저걸 파악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나 어떤 도식을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게 일부를 취해서 전체를 그걸 해석하겠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YJ는 관련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요. 주어진 것을 토대로, 베이스로 해서. 근데 칸트처럼 주어진 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선출 받은 형식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앞서서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어. 거기서 출발해야 돼. 어떤 해석을 하고 창조를 한다. 그래서 실제 문제 안 해석합니다. 리얼리스트입니다. 아이디얼리스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저 그럼 다르죠. 칸트 그래서 마이틀은 관용시에서 나는 칸트 이전으로 간다. 칸트 이전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초기 경험하는 거 봐. 초기 경험하는 거. 로크, 존 로크로 간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실질적인 내적 구조다. 합세는. 로크의 그 힘으로서의 시체 개념으로 돌아간다. 나는 칸트 이전으로 돌아간다. 근데 묘하게 그 해체하는 사람들 상당수 사람들이 요즘 퍼스트모던 얘기를 하는데 칸트 이전으로 가요. 칸트 이전으로. 칸트로 가서는 벽이 막혀 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건 안 거예요. 많이 가봐야 해결까지만 못 간다. 그러니까 뻔하다. 길이 빠져서 이래 가봐야. 그러니까 좀 더 그럴싸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사용하려면 칸트 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들려주도 칸트 이전으로 갑니다. 들려주죠. 제일 들려주죠. 칸트 이전으로. 저기 미치 같은 경우는 좀 뭐 한 세 개 아시죠? 매력성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칸트를 매력성도. 네, 칸트는 또한 그러면서도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시기에 그런 시기에 그 발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 내가 그 칸트를 하프 2학년 맞죠? 3학년 사이 겨울 밤에 때 칸트를 순수 있으니까 조금 이랬었는데요. 많이 쓴 것도 제가 3학년 쯤 이러던 것 같아요. 그 수면제 제가 네? 저한테는 수면제라. 아 그래요? 친하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참 그렇게 그 당시에는 난 독일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불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된 번역본이 있었어요. 핸드슨 스타가 유명한 번역 작품이었고 그 다음 또 일본 사인 번역 우리말 써져 있었어요. 우리말 일본 학자가 스윈스 이승파 번역하고 그걸 우리나라 학자가 중역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친구학으로 70년대 다 중역한 사이죠. 그래서 영어하고 그 구격번 중역한 구격번을 놓고 읽었어요. 한 3개월인가 아직 아직 안 돼. 겨울 내내 그냥 공부한 그냥 3분의 1 읽었어요. 근데 그거 읽다가 나 놀랐다 받았어요. 야, 이거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나. 아, 그게 뭐 사연자들이나 그게 나가면 대단해요, 발상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 칸트 이거 사람 아니다. 아, 이래서 입술 나와요. 내가 하고자 의식을 한 게 아니라,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것도 사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한동안 칸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뿅 갔었어요. 학부 때 어린 마음에. 그래서 대학원 가서 이제 나중에 이거 본 거 있잖아요. 화이트헤드. 칸트는 그냥 사람이었어. 이게 사람 아니야, 이게 사람 아니야. 칸트는 타고난 사람이었어, 타고난 사람. 그렇게 바뀝니다. 그만큼 미안한 또 이란 사람들의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어요. 구성이. 오늘 잡소리가 많네. 칸트 대단한 분이에요. 뭐, 내가 그때, 비록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그걸 수정하긴 했지만, 그때의 감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수 이승판으로 어설프게 읽었던 그 기억, 그것이 제가 그 위에 공부하는 과정에 내내 상당히 긍정적인 활력으로 작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고전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몰랐던 세계를 이렇게 확 뚫고 들어가는 기분, 신세계가 확 늘리는 기분이죠, 왜? 그 전까지 안 보이던, 없는 줄 알았던 세계가 확 열리는 그런 기분. 난 그거를 학부 내내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그 원전만 텍스트 리딩 했어요. 난 그, 내가 레퍼런스 달면서 이런 강의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대학원이건 학부건. 철저하게 텍스트 리딩을 했어요. 원전은 17세기, 18세기 고전들. 지금 이 강의도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갖다 놓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건 모르건 부딪히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텍스트 읽으려면 준비를 훨씬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냥 강의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모르는 건 빼버리고 귀찮은 건 빼버리고 내가 딱 강의하면 만들잖아요.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텍스트 읽으면 거기 나오는 걸 내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 알고 모르고 책임져야 하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강의 준비 강도가 필요해요. 한 2시간만 할 것, 5시간, 6시간씩 어떤 데 밤새면서 해야 돼요. 모르는 말 있으면 네가 설명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가 질문인데 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면 그 순간 가는 거예요. 이 양반 알뜰모습부터 뭘 가지 있겠다 그래. 주제 넘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아내서 의미를 미리 해명하고 가서 질문하면 답변하는 거고 질문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간 거의 다 가버렸네. 하나쯤 더 하죠? 네, 5번 해봅시다. 예. 이 제거 YG에 의해 객체적 여건 N의 구성 요소들은 느낌 S의 주체 B, 주체의 구조에 개입하는 객체가 된 것이다. 수리 물리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느낌은 벡터의 성격을 갖는다. 느낌은 합생 과정에 있는 자신의 주체의 구조 속으로 다른 사물들을 짜놓는 작인이다. 네. 이건 뭐 앞서 하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YGGA에서 그 M과 O를 제거하고 남는 것 N을 이제 취함으로써 그 N이 새로운 주체에 개입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수리 물리학의 용어를 하자면 이거는 결국 저쪽에 있는 어떤 힘의 어떤 특정 방향성을 가진 힘을 이쪽으로 갖다 옮겨 놓는다 그런 뜻이고요. 벡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캐리한다는 캐리원 그런 뜻이죠. 얼마 옮겨 놓는다 이런 뜻이죠. 벡터는. 그다음 느낌 X는 합성 과정에 있는 자신의 주체, 새로운 주체, 생성 중인 주체죠. 그 속으로 다른 사물, 즉 객체를 끌어들여서 가지고 구성 요소로 수용하는 그런 어떤 작인 그 행위자 이 역할을 한다. 그닥 어려운 말은 아닌데 뭐 혹시 됐겠죠? 오케이. 그 다음 건 좀 길어요. 뭐 길어서 이건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하는 걸 하죠. 오케이? 예.